선생님. 선생님. 제가 원래 이렇게 부탁 잘 안 하는데. 선생님.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요, 그러면. 아, 네. 청춘가. 네. 네. 진도하리라니요? 진도하리라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경기민요고 진도는 어디죠? 전라도. 저희 아리랑은 하는데 진도 아리랑은 저희가 조금 다릅니다, 분류가. 네, 그러면 저기. 네. 잠시만요. 너무 이렇게 앵콜이라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 너무 다 빼먹으신다. 그죠? 원래 네. 계약서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주시겠죠? 저희 지금 우리가 서울의 중심지에 다들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소리의 가장 대표곡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청춘가 이런 곡들이 다 대표곡에 해당하는데 청춘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노래가라 그렇게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같이해요. 같이해요. 최고가 같이 그 노래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춤을 신나게 그러면 오케이.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를 만나 우리
되겠죠? 그러면 좋으신 만큼 박수! 네. 오늘 이렇게 강연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짜지도 않고 이렇게 창부 타령 노래 가락 청춘가 우리 개 탔어요, 그죠? 오늘 잘 오셨죠? 이게 다 강효주 선생님 덕분에, 그죠? 오늘 사회편도 보시고 우리 덕분에 좋은 기회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전 출연자분들 나오셔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추석 특집 마지막 날이니까요. 오늘만큼은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으신 만큼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추석은 10월 1일 3일까지 방문되고요. 오늘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